아, 오늘은 약밥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우리 왜 약밥 그러면 사 먹는 거잖아요. 저도 약밥을 좋아해서 항상 뭐 떡집에 가면 떡보다도 약밥 먼저 사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물가가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약밥도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약밥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항상 떡집에 가서 사 먹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아예 제가 엄청 쉽고 간단하면서도 바로 할수 있는 거. 저는 사실 요리를 제가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갈비찜이라든지, 뭐 아니면 새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남들보다 좀 쉽게, 그치만 맛있고 간편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걸로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약밥도 너무 쉬우면서도 뭐 요즘은 견과류 같은 거는 어지간한 거는 집에 다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결국은 전기밥솥이라든지 아니면 뭐야 압력밥솥에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이게 정확하게 그거를 그 계량컵을 이용하고 하진 않아요. 항상 뭐 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먼저 재료로는 찹쌀, 그 다음에 견과류. 견과류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좋은데 주로 많이 쓰는 게 호두라든지 아니면 뭐 건포도, 아몬드 같은 거 있으면 넣으면 되고, 저는 건포도를 뭐 집에 원래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는데 건포도 같은 거좀 넣은 게더 좋을 것 같아 갖고 오늘 마트 가서 건포도 좀 사왔어요. 건포도 하고. 또 색깔을 내려 그러면 대추, 요 대추가 또 들어가야 또 약간 색깔도 나오고 하는 거라서 대추랑 그 다음에 흑설탕, 그 다음에 간장이 들어가죠. 까맣게. 그러니까 사실 우린 흑설탕을 집에서 잘안 먹잖아요. 이게 설탕을 내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게 흑설탕이라든지 그런 설탕을 잘안 하는데 이 찹쌀, 뭐야, 이 약밥을 할 때, 약식을 할 때는 꼭 이런 흑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흑설탕도 하나 사서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요거 간장. 진간장. 색상이 나와야 되니까. 진간장. 밤이라든지 들어가면 좋은데, 얼마 전에 그 공주밤 같은 경우는 다 먹어버려갖고 없고, 오늘 마트 갔더니 따로 밤을 또 없네. 에휴, 그러면 또 밤은 못 넣는 거지 뭐. 그냥 요거 건포도 넣고 그 다음에 간장하고 해갖고 막 버무리면 돼요. 버무리면 되는데 이거 이제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하면 안 해지잖아. 근데 절대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서 한번 맛있게 약밥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는 이게 이 종이컵으로 세 컵이에요. 이게 찹쌀인데 예전에는 밥에다가 쌀에다가 찹쌀 약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수양미라고 해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강냉이 팝콘 맛이 나는 그 쌀이 있어요. 그쌀 가지고 밥을 먹다 보니까 찹쌀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맛 자체가 찹쌀 기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찹쌀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약간 쌀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약밥 할 거니까 좋은 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요거 세 컵. 이세 컵을 이거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씨가 빠지죠? 이거는 먹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씨 빼는 거. 요렇게 돌리면, 또 나왔네. 자, 드시오, 씨.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둡니다. 세상에, 내가 약밥을 할 줄이야. 잘 말라가지고, 두기 좋은 것 요거 두 번째 호두랑 그다음에 아몬드 이게 좀 크잖아 크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다질 거예요. 또왜 우리 종이 호일 있죠? 종이 호일로 이렇게 싸서 칼로 칼등으로 하면 돼요. 이 정도. 좀큰 거는 칼로 잘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다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약식으로 해갖고 제가 보여준 거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다졌다. 어차피 밥 넣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완전히 가루 내듯이 안 해도 돼요. 요거를 자 이게 종이컵에 한컵 정도 되려나 모르겠다. 오, 조금 모자랐네.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25개 정도만 먹으면 좋다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진짜 엄청 많이 먹겠네. 오, 소리. 아몬드도 가능하면 구운 아몬드가 좋대요. 가능하면 구운 아몬드로 여러분들도 사서 드시길 바래요. 뭐 볶은 아몬드도 있고 구운 아몬드도 있는데 구나. 한 컵이 될란가 모르겠네. 한 컵이 안 되면은 좀더 하고, 아니면은 이 정도. 근데 이게 밤이 없어서 밤 없는 대신에 이런 그 경고기를 자, 이 정도. 그러면은. 요거는 한 컵이 될란가요? 이것도 거의 한 컵이 되네요. 이거를 여기 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까졌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주세요. 그럼 요 안에 약간 꾸덕꾸덕한 게 있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붙어요 저 악기를. 그럼 요거를 써는 거야 이렇게.
이쁘죠? 꽃이 되었어요. 꽃이 피었게 3개 3스푼 넣고 그다음에 올리고당 반컵 종종 반컵입니다. 왜냐하면 약밥은 좀 약간 달싹지근해야 맛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를 넣어야 되겠죠. 이거를 호두 아까 해놓은 거 넣고 그다음에 아몬드 넣고 저는 건포도 넣는다 그랬죠. 건포도 넣고 네. 대추까지 넣어서 이거를 저고 섞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밥다 되고 나면 다시 한번 그거 해야 돼. 10분 정도 있다가 밥이 추가 돌면은 그때 살짝 끌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 맛있는 냄새가 그냥 코를 그냥 찌릅니다, 찔러. 이제 저기 다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뜸 들여가지고 김을 빼고 난 후에 맛있게 저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맛있는 냄새. 자, 이제 색깔이 그냥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나? 한번 여기 담아 볼게요. 제대로 잤나? 제대로죠, 제대로. 근데 3컵을 했더니 얼마 안 되긴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사 먹는 얍밥처럼 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밥을 좀 식혀가지고 뭐 사각으로 썰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맛좀 볼까요? 맛좀 보시오. 맛있지? 따봉. 너무 쉽고 맛도 좋고 여기다가 감 같은 거 금방 먹는 거는 이제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식혀가지고 우리 왜 강정 같은 거할 때도 식혀가지고 나중에 자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는 그 사각 틀 같은 거 트레이 같은 데 있으면 좋긴 한데 아이, 집에서 내가 혼자 먹는 건데 우리끼리 먹는 건데 뭐 사각 틀이 없으면 어때? 그쵸? 너무 맛있어. 나 내가 했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을까 몰라.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하얀 게 많이 없는데, 하얀 거는 밤 같은 거 들어가면은 색깔도 곱겠죠? 근데 난 이번에는 그냥 밤이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밤 넣어가지고 또 맛있게 해 먹어야지. 그냥 견과류 있는 거다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근데 내 지금 우리 여기 압력솥이 좀 오래됐어요. 풍년 압력솥인데 누룽지도 누른 거야 지금 살짝. 그래서 더 맛있어. 설탕을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더 그거는 알아서 감히 하면 돼. 그러니까 설탕은 색깔 때문에 들어간 거고, 아까 올리고당을 넣었는데 올리고당이 양이 조금 많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올리고당은 반컵은 아니고 3분의 1컵 정도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 달아.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구독해줘야지 가능한 거라서. 일단 먼저 길좀 내놓고, 이제 그만 찍어도 돼. 아, 요거 이제 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알아서 썰어서 드세요. 네.